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산전 검사 중 하나인 갑상선 기능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 우선 갑상선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방패 모양의 내분비샘이란 뜻으로 인체의 목 부위 앞쪽에 후두 연골 아래 기도를 감싸듯이 하부 기관지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모양은 나비 모양으로 좌우 두 개의 엽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성인의 경우 크기는 가로로 5cm 정도, 무게는 15g에서 약 20g 정도입니다. 정상 크기라면 겉에서 만져지지도 보이지도 않죠. 시상하부 내하주체와 축을 이루어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의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잘 작동하도록 몸을 데워주고 또는 시동을 걸어주는 보일러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열 발생에 관여하고 체온을 조절하며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죠. 또한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신 중 갑상선 호르몬에 분비 이상이 생기면 태아의 뇌발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갑상선에는 갑상선 호르몬 이외에도 골밀도 유지를 위해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칼시토닌을 생산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과 칼시토닌을 적절한 양으로 조절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종류에는 T3, 3요오도 티로닌과 T4, 티록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 음성 대목임 기전을 통해 갑상선 호르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요. 음성 대목임 기전이란 많으면 적게 넣도록 하고 적으면 많게 하는 호르몬 조절 기전 중 가장 중요하죠. 즉, 갑상선 호르몬 T3, T4가 감소하면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저하되고 이를 감지한 뇌하수체가 TSH 분비를 증가시켜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데요.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하면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고 이를 감지한 뇌하수체가 TSH 분비를 감소시켜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죠. 그럼 이런 갑상선 호르몬이 임신 중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죠?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의 신진대사율이 20%에서 30% 증가하므로 이에 적응하여 생산과 대사를 조절하기 위해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선 축과 대목임 조절에 영향을 주어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T3, 3요오도 티로닌과 T4, 티록신이 있는데 이들은 혈장에서 운반 단백질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단1% 정도만 유리 호르몬 상태로 존재하면서 대사적으로 활성을 띠고 작용하게 됩니다. 총 T3 혹은 T4 측정은 주로 단백질과 결합된 호르몬을 측정한 것이며, 임신 중에는 에스트로겐이 티록신 결합 글로불린의 합성을 두세 배로 증가시켜 비정상적으로 높은 T4 총량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유리 호르몬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총 T3와 T4는 증가하고 유리 티록신, 즉 프리티4는 정상이거나 약간 증가합니다. 또한 임신을 하면은 임신 호르몬, 즉 HCG가 뇌하수체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경쟁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은 약하게 자극되어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따라서 총 T3와 T4가 증가해 TSH는 음성 대목임 기전에 의해 감소하게 되죠. 임신 호르몬은 임신 10주에 최고조에 올랐다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TSH가 초기에 낮아졌다가
점차 증가하여 정상 범위로 회복되는데, 그래서 임신 시기별 호르몬의 정상 범위가 달라지게 되죠. 임신 중에는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이 갑상선 호르몬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신 중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이상은 태아의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 기능과 뇌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조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신 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유산, 조산, 자궁 내 성장 지연, 저체중아를 일으키고, 임신부에게는 임신성 고혈압 및 우려성 신부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미숙아, 저체중아, 유산 등의 임신 합병증을 일으키고, 태아에게는 뇌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주어 인지 기능 장애 등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임신부에게도 임신성 고혈압이 약22%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되죠.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 알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 어떤 수치를 살펴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TSH와 프리트포를 측정하며 갑상선 기능을 평가하는데 가장 예민한 것은 TSH인데요. 임신 시에는 임신 호르몬에 의해 임신 10주까지는 TSH는 20에서 50% 정도 오히려 낮게 유지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라면 갑상선 기능은 정상. 높은 수치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혹은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고, 낮은 수치인 경우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어도 TSH가 높거나 낮은 경우는 정상이 없어 무정상 갑상선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혈중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면서 혈중 TSH 수치가 낮은 상태를 무정상 갑상선 중독증 혹은 무정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 하고, 혈중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면서 혈중 TSH 수치가 높은 경우를 무정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는 유리 갑상선 호르몬 프리티프를 측정하는 것이 정확도가 떨어져 가장 갑상선 기능을 잘 반영하는 TSH를 측정하여 갑상선 상태를 판단하는데요. TSH가 10mIU 이상 많이 높거나 유리 갑상선 호르몬, 즉 프리티프가 저하된 경우를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죠. 하지만 유리 갑상선 호르몬 프리티프가 정상이면서 TSH가 약간 높은 경우를 무정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혹은 불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버스 병을 진단하기 위해 항갑상선 자가 항체를 측정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 정상 TSH 수치는 1분기 때는 0.1에서 2.5mIU, 2분기 때는 0.2에서 3.0mIU, 3분기 때는 0.3에서 3.5mIU입니다.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리 티포의 감소와 정상 TSH의 수치인 2.5mIU보다 증가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유리 티포 농도에 관계없이 TSH가 10mIU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정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소견은 유리 티포가 정상이면서 TSH가 2.5에서 10mIU로 정의하고 있죠. 무정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임신부는 임신 16주에서 20주까지는 매 4주마다, 임신 26주에서 32주 사이에는 매 4주 또는 적어도 한 번은 프리티포와 TSH를 측정하여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기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후 6주경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여 산후 갑상선 염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갑상선과 임신과의 연관성, 그리고 갑상선 기능 검사까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임신 중 발생하는 갑상선 질환들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확히 뭐가 문제다 이야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은 갑상선과 관련된 많은 항체들에 의해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기게 되죠. 임신 중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출산 후에도 서로 면역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임신 중에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신부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태반을 통해 갑상선 자극 항체가 전달되어 출산 후 태아도 갑상선 중독증 검사를 하셔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갑상선 관련 질병을 앓았거나 수치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갑상선 수치 유지를 위한 약물 선택과 약물의 농도 조절 또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전문의와 잘 상의해서 임신 중 생길 수 있는 합병증과 태아의 위험성을 줄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전문 용어와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